녹화됩니다. 자,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0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적함을 나타내니라. 우리 에스더 하면 뭐가 제일 가장 생각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 그렇군요. 그건 설교 너무 많이 들었죠. 에스더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죠? 아, 여러분들이 늘 푸른 교회 2018년도 오늘 며칠이죠? 8월 19일 왜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때 이제 교회에서 뭔가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해야 되지, 그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하나 만들면 이때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마음이 자꾸만 동해서 이제 헌신하게 만들고. 우리는 주로 에스더 하면 그 정도 생각이 나는데,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에스더서 전체를 읽어보면 여호와는 고유 명사예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심지어 그냥 하나님, 엘 이런 식의 말은 일반 명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로서의 하나님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심지어 예루살렘, 유다 뭐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나중에는 자기 민족 얘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그런데 무려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이름은 190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제대로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을 욕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하수에로 아주 멋진 왕이에요. 처음에 등장하는데 한번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더 서론으로 제가 아까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지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수르 제국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수르. 아수르 제국은 어느 나라를 무너뜨립니까?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바벨론 제국 어디를 무너뜨려요? 남유다를 무너뜨리잖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을 집어삼킨 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땅의 영토. 아까 어디 있어요? 인도. 인도에서부터죠? 구스, 이집트, 에티오피아까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과 인도와 그 어마어마한 영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이 에스더서가 과연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조차 뭐 에스더는 성경에 없어도 돼 라고 할 정도로 우습게 얘기한 게 이제 에스더 성경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 때에 어떠한 때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우리가 에스라를 봤으니까요. 에스라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라 4장. 예, 에스더 바로 앞에 보면 에스라 4장 5절을 보십시오. 자, 바사왕 누구예요?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죠. 산발라, 도비아 이런 자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왕의 이름이 나와요? 바사. 바사가 뭐예요? 이런 바사, 우리는 이제 옛날에 한문으로 음력을 하니까 이제 바사라고 돼 있지만 영어식 표현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뭐예요? 고레스의 시대부터 페르시아 왕 다리오, 다리우스로 영어는 그렇게 돼요.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건축 계획을 막았으며, 또 누구요?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네. 여기서 이제 등 왕의 이름들이 뭐가 나오죠? 고레서, 다리오, 아하수에로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7절.
아닥사스다 때에, 아, 여기가 또 아닥사스다까지 다 페르시아 왕들입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전에 우리 에스라 보면서 잠시 본 내용입니다. 이 바사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정말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이 왕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방금 지도를 봤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지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럼 크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바사의 고레스 임금이 메대와 바빌론을 정복하고 캄비세스가 잠시 왕이 됩니다. 그 캄비세스 다음으로 다리오가 왕이 되고요. 그 다리오가 영토를 확장하며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가 죽자 다리오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헬라식 발음은요.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 여러분 300 영화 보신 분 제국의 부활 2014년도 나온 영화 손 번쩍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역사물을 한번 보세요. 픽션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가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가 아니고 영화의 이야기인데 그리스의 노예로 끌려간 어떤 여자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 정말로 뭐 이건 어마어마한 뭐 성유린을 당하고 그랬던 여자죠. 그런데 이 여자를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구해내요. 근데 얘가 페르시아 군대에서 이제 제일 싸움 잘하는 그 무사로부터 이제 무술을 연습받고 정말 킬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완전 페르시아 왕에게 적군들을 목 베어가고 여자가 막 바치. 이거 픽션입니다. 영화적 픽션이니까. 그랬을 때 이 여자가 결국은 그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의 총애를 받고 이 여자가 크세르크세스 왕을 완전히 폭군의 왕 또는 어떤 대단한 능력으로 그래서 어떤 물에 딱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순간 사람이 바뀌죠. 물에 갔다가 마치 세례 갔다 그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몸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죠? 나는 자비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자비한 신이다. 그런 왕으로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복하는데 이 여자가 그 남자 이 크세르크세스 왕을 한 이유는 뭘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자, 그건 픽션이지만 예, 그런 영화들을 보는 것은요 성경이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긴 하긴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위키백과에 검색을 해봤어요. 크세르크세스. 오늘 이건 왜 아수르 왕의 좀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 에스더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좀 필요해요. 위키백과에 의하면 크세르크세스 뭐라고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무슨 발음이고요? 히브리식 발음이고 크세르크세스는 헬라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요. 크세르크세스 대제 기원전 519년부터 기원전 465년 그래서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땅이 얼마나 컸어요? 인도로부터 이집트까지 그 어마어마한 대륙을 지배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왕이 되면 이 권력은 감히 상상을 못합니다. 감히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지금 세습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3대가 세습을 한다는 것은 이미 이 북한에서는 그 정통성을 인정하는 거죠. 백두 혈통이라고 그 정통성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 신적 존재입니다.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조그만한 북한이 저 정도로 어떤 신적 세습을 하고 있다면 이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감히 예, 정말 신이죠. 정말 신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기원전 519년부터 기원전 465년까지 왕으로 하는데 페르시아 태어난 게 그렇고요. 페르시아 제국 아케메네스 왕조의 황제로 기원전 485년부터 기원전 465년까지 페르시아를 통해 한 20년밖에 통치 못해요. 이 아수에로 왕이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은 고대 페르시아 왕위를 그리스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 뜻은 영웅들의 지배자라는 뜻이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다리우스 1세와 우리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리오. 다리오. 영어식 하니까 이제 다리우스가 되는데요. 다리우스 1세와 키루스 2세의 딸 아토사사에서 태어났다. 기원전 485년 10월 다리우스 1세가 죽자 뒤를 이어 즉위한 그는 곧바로 이집트에서 2년간 끌어오던 반란을 반란의 진압에 나섰다.
무자비하게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하고 자신의 동생을 이집트 총독에 임명하고 혹독하게 다스렸다. 선왕 다리우스의 유화책에 비해 그는 훨씬 더 강경한 정책으로 제국을 다스렸는데 특히 바벨로니아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할 때는 신전을 파괴하고 바벨로니아 왕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황금 신상인 마르둑을 파괴했는데 이것은 그가 바빌로니아의 왕의 지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자신의 칭호를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왕으로만 표현하고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왕을 빼기도 했다. 바빌론을 무너뜨려버린 거죠. 메대 나중에 다니엘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바빌론의 마르둑 왕의 상징으로 생각되는 황금 신상 뭐요? 마르둑 제가 뭐 구약 역사할 때 마르둑 그 신상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부숴버릴 정도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여러분 신상을 부숴버린다는 것은요 신상을 부숴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뭐요? 그 신상보다 더 큰 신이다 이 말이죠. 신상을 부숴버림으로 자기는 더 큰 신이다 이걸 표현하는 거죠. 자 영토 내에 반란을 진압하고 평정을 되찾자 그는 선왕이 끝내 이루지 못한 그리스 정벌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그리스를 두 번 침공했는데요 정복을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 정벌을 준비한다. 그는 다리우스가 생전에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에게 패한 것을 복수하기 위한 전쟁 준비에 들어간다. 그럼 마라톤 전쟁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올림픽 열리고 뭐 우리나라도 마라톤 대회가 많이 있는데 몇 킬로예요? 42.195km. 그러니까 마라톤 전투 그 생긴 이유가 그리스하고 어느 나라하고 싸우세요? 페르시아. 오늘 우리 성경 보는 페르시아 왕하고 그리스하고 싸웠는데 누가 졌어요? 페르시아가 졌다니까요. 이때는 아직도 아수에로 왕만큼 힘이 없었어요. 다리우스가. 예, 그리스에 졌어요. 예, 그리스 신하가 전쟁에서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보고하러 가야 돼요? 그리스 왕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몇 킬로를요?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렸어요. 왕이시야 이겼나이다 하고는 죽어버렸어요. 그걸 기념해서 뭐가 일어나요 지금? 마라톤. 그럼 이런 마라톤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고등학생이 그 우리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 이정성 목사님인데 그 집회를 했더니 그 어떤 그 사람이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에 아수에로보다는 크세르크세스로 번역이 더 좋아요 지금 애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뭐요? 이집트로 번역이 더 좋아요. 왜? 요즘 애들은 이집트를 알지 애굽은 잘 몰라요. 그래서 아수에로 몰라도 크세르크세스는 알아요. 그렇게 보냐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고등학생 때인데 설교를 듣다가 어? 그러면 성경 이야기가 사람들이 지는 얘기가 아니네? 어? 진짜 역사적 사실들이네? 하고 예수를 믿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서 있을 때 그 이준사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네? 하고 예수 믿고 신학 목사 대가 그거 와서 설교했어요. 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대학생들 이거 지낸 얘기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에게 패한 것을 복수하기 위한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기원전 484년부터 481년까지 그는 3년에 걸쳐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는데 모든 영토로부터 병력을 징발하고 해군 수송 선단을 만들었다. 헤로도토스 역사가입니다. 고대 역사가인데 헤로도토스는 이때 동원된 병력을 무려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했다. 여러분 300이라는 제국의 부활 영화 보면 주로 이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공격하는 거죠. 왜 공격하러 가요? 자기 아버지가 두 번이나 공격했는데 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500만 명을 대군을 끌고 선단을 만들어서 그리스는 바닷가에 둘러져 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선단을 끌고 가죠. 이때 일어난 그 전쟁이 이제 300이라는 영화 아니면 오늘 전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300영화 찾아서 요즘 영화 사이트 하면 돈 얼마 안 줘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랑에 오신 분들 그거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설교 듣고 오늘 네 분이 같이 가셔서 같이 아, 봤습니까 벌써?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랑 신대 그죠? 저 단장면 노국인 줄 생각하고 예, 이런 영화 보시면 아 지금 이 장면이 생생하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에르가 왜 그리스를 이제 공격했는지 나오는데요. 500만 명.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를 지나치게 과장된 숫자라고 해서
당시 동원된 병력의 수는 그리스서보다 적어도 15,000명이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는 너무 작게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당시에 제국의 법이라는 게 얼마나 엄격한지 보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크기의 나라를 다스리려면 왕의 법령이 딱 떨어지면 이 왕의 법령 무슨 법이 돼야 돼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변개를 못해요. 왕의 명령이 한번 떨어지면. 그래야 그 큰 제국을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약하면요, 이 큰 제국 통치 못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요, 바벨론 왕이 금 신상을 60규빗을 세워요. 60규빗, 뭐 45cm 한 규빗은 팔꿈치로 손가락 끝이니까 45에서 한 50cm 정도 보는데요, 60규빗 50cm 하면 얼마예요? 높이가 30m. 이런 금으로 만든 신상이 어때요? 물론 뭐 금 순금이겠습니다만 그냥 금을 붙였다 해도 높이가 몇 미터요? 30m. 그리고 요즘은 아파트가 높아서 그렇지 옛날에는 아파트 없었습니다. 30m 금신상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하라. 이 신상 외에는 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또 다리오 왕 때, 다리오스 왕 때는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왕 외에는 30일 동안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어떤 신에게나 어떤 왕에게 만약에 구하거나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게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않는 법령으로 선포해버려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끼죠. 살려낼 방도가 없어요. 왜? 법으로 공포했으니까. 왕이시여, 법입니다. 법이요. 30일 동안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되는데 다니엘은 매일 아침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뭐 기도 입을 쓰고 해도 되는데 꼭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요. 그 메대와 바사의 변할 수 없는 법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맞죠? 알고도. 그러면 문 열어놓고 기도하면 나는 뭐 하는 거죠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고도 기도했다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하고 다니엘은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문불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기에 절 안 합니다. 이미 확정된 나라를 받았거든요. 완성된 나라를 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 절에서 며칠 더 살아가 뭐 하려고요? 이게 신상에 절하지 않는 믿음이거든요. 그럼 구약의 이런 믿음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들의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믿음으로 죽는 게 더 기쁜 일인데 뭘 살아남으려고요?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그렇게 기도해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불무불에서 나오고 사자굴에서 나오고 적들이 이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런 성경을 볼 때에 아수르의 왕 때를 얘기하는 것은 이 당시에 그 왕의 법이 얼마나 신적 명령보다 더한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다른 나라 왕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나라의 신들의 이름을 거론만 해도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에서더서는 신의 이름이나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이 기록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에서더서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시라는 것은요, 직접적인 언어를 표현하지 않고 그 뜻의 의미를 더 깊이 말할 수 있는 게 시거든요. 이 압축해야 되고요. 그래서 문학의 최고의 그 경지는 시라 그래요. 소설가보다도 시인을 더 높은 경지에 표현해요. 왜요? 소설은 설명을 많이 해야 되지만 시는 소설 한 권을 한 줄로 줄일 수 있는 게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시편은 굉장히 대단한 압축들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에스더스가 신이라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한 번 나오지 않지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여호와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지고 움직이심을 아는 사람이 에스더스를 보면 정말 에스더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 에스더서를 쓰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게 아수에로 왕이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스더서를 보고. 이건 불원서적이잖아요. 불원서적. 옛날에는요, 뭐 사회주의 서적 가지고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간첩으로 잡혀가세요. 통용되지를 못합니다. 에스더서가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요, 아수에로 왕이 굉장히 멋있는 왕으로 나온다니까요. 에스더서가, 그래,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면 에스더가 아까워. 그런 괴물 같은 사람에게, 그죠? 에스더가 아까워, 그렇게 볼 정도. 그러나 에스더서를 보면 진짜 아수에로 왕이 대단히 멋있는 왕으로 보인다면, 그런데 하나님 이름 한 번 안 나오지만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것을 아는 믿음 있는 사람이 보면요,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 로마의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666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라 그래요. 로마를 말하면 바벨론이라 그래요. 그럼 바벨론 음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가 왜 그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고고학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힘과 위력과 근세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지금 다 머릿속에 파묻혔잖아요. 그거 발굴하니까 다 나와요. 지금 역사들이 다 발굴되고 있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운동들이 뭐예요?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지금 이란, 이라크 이런 쪽에서 그 운동을 해요. 옛날에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에스더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자, 헬라식 발음은 뭐요? 크세레크세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소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작은 뭐 이렇게 업 정도까지 계산하면 한 127 지방, 어마어마하게 크죠? 인도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이집트까지 그 대륙을 지배하는 왕입니다.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아까 지도 보는데 수산 나오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소,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 빛나는 어마어마한 위엄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집트로부터 저 인도까지 이런 그 지방의 관리들이 다 왕 앞에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다 아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두 팀씩만 오더라도, 127개의 다스리는 지방에서 왔으니까 하루에 두 팀씩 오더라도 며칠 걸릴까요? 127이니까 60일 넘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큰 나라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하루 잡아먹고, 좀 작은 나라는 두 개 나라씩 오더라도 며칠 걸릴까요? 180일. 그러면 이제 정말 크세르크세서 왕이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대단한 왕좌에 앉아있고, 사람들이 들어올 때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각 나라의 귀한 선물들을 갖다 바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엄과 영광이 혁혁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180일 동안 잔치하고 나니까 수상궁 안에 있는 사람들, 그죠? 수상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외국 사들 단들 오면 서빙해야 되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 수상궁 사람들 위해서 또 일주일 잔치를 열어요. 5절입니다. 이 날이 지나며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그러니까 뭐 귀천 따지지 않고 다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베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여러분 2500년 전에 무슨 색깔이 나와요? 녹색과 청색, 자색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비싼 옷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흰옷을 입었을까요? 백의의 민족, 염료가 너무 비싸서요. 염색약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염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쌌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대개 부자들만 색깔이 들어있는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00년 전에 어떤 휘장으로요?
왕궁을 꾸민 것이 백색, 녹색, 청색, 휘장,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목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땅의 바닥을 뭐로 깔았어요? 대리석이 아니에요. 뭐요? 보석으로 보로를 왕의 보좌를 포장해놨어요. 여기 가서 캐면 운모석, 흑석 나오겠는데 다이아몬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누구의 근세가 혁혁해요? 아수에로크세스, 크세스. 왕의 보좌 앞에 바닥,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저 경복궁에 가면 그 왕이 앉았고 그 정1품부터 예? 정9품까지 좌우로 시립하는 데 보면 뭐 깔아놨습니까? 대리석 화강암 깔아놨어요. 그리고 옆에는 마사토를 깔아놨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빨리 잘 서며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수에로 왕은 뭘 깔았다고요? 바닥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진짜 귀한 돌들을 깔아놨어요. 깐 땅에 진설하고 술잔에 뭐로 마셨어요?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았으면, 얼마나 많은 나라에 가서 금원을 빼앗아 왔으면 금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왜 달랐을까요? 여러 나라에서 좋은 거 빼앗아 와서 그렇겠죠? 왕이 풍부하였고 의주가 한이 없었으며, 의주가 뭐예요? 임금이 하사하는 술이잖아요. 한이 없었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더라. 그래 아주 뭐 이런 왕이 화사하면 다 마셔야 되잖아요. 못 먹어도. 근데 그렇게도 안 하고 아주 품이 있고 격식 있고 멋있는 잔치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누구 칭찬하는 것 같아요? 저 아수에로 왕 칭찬한 것처럼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만약에 이거 정보를 가지고 이 어떤 문서가 있는데 하고 읽어보면 어 괜찮네 유통시켜라. 네?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데요. 드디어 갈등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문학 구조예요. 에스더서 자체가. 구절 보십시오. 왕후 왔으리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 외에 잔치를 베푸니라. 자, 그러니까 그 수상궁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왕후도 그 여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따로 베풀고 있죠. 제7일에 잔치 마지막 날이 되겠죠. 왕이 뭐가 일어나요? 주흥이 일어났다. 술을 한잔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사람이 술을 먹으면 간이 좀 커집니다. 간이 커졌다는 것은 뇌가 조금 마비가 돼요. 여러분 술은 진정제입니다. 흥분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될 그 뇌를 알코올이 마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장님, 네 누구 이런다, 사장님한테. 그거는 뇌가 진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술이라는 게 그 뇌의 작용을 진정을 시키니까. 그래서 2층에서 내려다보고 어떻게 해요? 이거 계단 2층에서 내려다보면서 이거 야트막하네 하고 띠 내려요 그냥. 자기는 띠 내린 게 아니고 그랬어. 그런데 그게 뭐예요? 2층이야. 술 먹으면 그래요. 아무 봤을 때 잘 모르죠. 그러면 길이 막 올라오고 막 그래요. 길이. 길이 올라온 게 지가 넘어진 건데요. 그래서 이게 술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180일 동안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이 왕이 잔치하면서. 왕이시여, 정말 당신의 통치가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을 바쳐서 왕에게 인삼을 갖다 바칩니다. 그죠? 황금을 갖다 바칩니다. 이렇게 180일 동안 칭찬받았어요. 정말 세계 최고의 왕이에요. 기분 업. 완전 기분 충만. 거기에다가 뭐까지요? 술까지 앉아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 좋으면 간이 커져. 간이 커지가 감히 아내를 불러. 감히 아내를 불러가지고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10절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의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서들을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여러분 이 정도 권력자의 왕후는 어떨까요? 그 미스 페르시아 그 진이에요. 진. 얼마나 이쁘실까요? 그래서
한잔 먹고 기분 좋아서 딱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왕후 와서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갈등이 시작되죠. 그럼 왕후가 뭐 왕의 말 듣고 가서 한번, 그죠? 왕 앞에 가서, 남자들 앞에서 한번 이렇게 시위를 하고 오면 되잖아요. 보여주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 왕후도 한자수심 하는 왕후 같죠. 그래서 네가 내 부른다고 가겠나? 내안 가. 근데 왕이요, 왕이 술을 한잔 해놓으니까 지금 그죠? 겁이 없어. 그래가지고 왕후를 처단을 해야 되겠는데 법이 없어요, 법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죠, 13절. 왕이 마음속에 지금 진노가 불이 붙었어요. 왜요? 지금 180일 동안 칭찬을 받았잖아요, 왕이. 여러분, 한 사람 대단한 업적을 이룰 때 180일 동안 칭찬해 놓았어요. 뭐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자기는 신이에요. 정말 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히 왕후가 내 말을 안 들어. 평소 같으면 여보 이래도 되겠나 물어봤을 텐데 지금 업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지금. 그래서 술도 한잔 했고 불렀다가 안 오니까 속에 불이 나는 거죠.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된 거죠. 13절.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머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왕이 이제 법률 전문가들 물었죠. 머무가니, 일곱이라는 숫자도 많이 나타나죠. 머무가니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저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 왕의 신하 일곱 명들이 왜 왕에게 이런 법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내한테. 맨날 왕궁에 가서 임금님을 도와준다고 일하다 보니까 아내가 늘 짜증을 낸 거라. 당신은 주 52시간인데 뭐 한다고 그게 철야까지 하면서 그 왕의 시중을 드느냐고 맨날 잔소리를 해서 하니까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이 정도 관리되면 안에 놔놓고 몰래 어디 가서요? 룸사롱 가서 좀 이렇게 접대도 받고 놀아야 되는데, 이것만 마누라 바가지 끌고 사니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잘 됐다. 왕후가 이런 행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백성들이 우리 안에도 말을 안 들을 거니까 아예 법으로 정하십시다. 이게 남자들의 마초주의 사상이죠. 지금 고려시대 때는요, 우리나라가 여성이 개방되어 있어요. 여성들이 남자 전혀 뭐 꿀리지 않았을 때가 고려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 오면서 유교를 받아들이는 이유가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여자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유교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는 굉장히 눌려 있었거든요. 뛰어나도 여자에게는 자리를 안 줬어요. 그게 이제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제사에 참석 안 시켰거든요. 여자 제사 참석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호적제도도 전부 남성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미투운동 일어났을 텐데, 그죠? 하여튼, 이러니까 뭐 남성 중심으로 법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때 와서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라 하니라. 조선시대에 이제 유교 경전을 가져와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남자들이 뭐 했어요? 여자들을 억눌렀어요. 이게 조선 500년의 역사가 흘러갔고, 그리고 근대화가 되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들 이제 꼼짝 못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또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 편 들어서 또 안희정 씨 무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이게 또 사람들마다 달라요. 여자가 볼 때도 여자를 욕하는 사람이 있고 남자가 볼 때도 여자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항상 사람들은 자기 취향대로 해석한다. 성경도 그렇게 보는데 뭐. 하여튼 이 당시는 그래서 20절이에요. 남자들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누구 중심으로 만들겠어요? 남자 중심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여자들이 국회의원이 다 되어보는 우지 되겠어요? 그렇게 만들겠죠? 여자들을 국회로. 그래, 여자들이 완전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차지해버리면 우리나라는 남자들은 완전히 뭐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남자 중심으로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예, 남편은 어떻게 하고요?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중하리라. 우리도 이법 만들까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대답을,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 여자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여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해요.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녀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바울이 말할 때에는 이제 창조의 질서 또는 뭐 이걸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이 당시 아수에로 왕 때에는요, 이 법을 진짜 무슨 법이에요? 바사와 메대의 무슨 법요? 변기할 수 없는 법이에요. 이 법이 나갔다면 끝이 나는 거죠. 요걸 알아야 나중에 불임절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하만이 분명히 잘못하는 법을 정했단 말이에요. 하만이 유대인 몰살하기 위해서 법을 정했는데 이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변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에게 주청을 하여 허락을 받죠.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보호하라. 그것도 법으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너희가 너희를 보호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이 한번 떨어졌다면요. 한민족 다 몰살해도 되는 거죠. 한민족을 몰살하는 것. 이게 왕의 법이에요. 이러한 왕의 시대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저놈 다 죽이라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개가 에스더 보고 뭘 얘기하지 말라? 너의 출신을 말하지 말라. 너의 출신 성분을 말하지 말라. 21절, 왕과,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졌죠? 왕과 지방관들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그럼 그동안은 누가 주관했어요? 모르죠, 그거는. 남자가 할 수도 있고, 여자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자의 권력이 어때요? 막상막하였습니다. 막상막하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로 남편이 원래 주관하였다면 이 법을 안 내려도 되잖아요. 그죠? 남편이 원래 주관하고 있었다면 이 법을 안 내려도 되는데 여자도 주관한 사람이 많아요. 왕후 왔을 때가 남편 말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됐다. 요거 미투 사건을 하자. 이렇게 자. 남자들이 미투 운동을 한 거예요, 지금. 왕비도 왕말잘안 듣네. 내 장관인데 집에 가면 나는 완전히 찍소리 못 해. 집에 장관이에요. 그 바벨론 제국에 7명이 들어간 장관들도 자기도 찍소리 못하니까 잘 됐다. 요틈 사이에 뭘 만들자? 법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법이 만들어짐을 통하여 놀랍게도 그 배후에 누가 이제 왕후로 나올 수 있어요? 에스더가 나올 수 있어요. 에스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에로 왕과 그 신하들은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일을 했죠. 또 아하수에로 왕은 그 혁혁한 자기 업적을 드러내는데 왕후가 안 오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사건이나 남자들의 이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법을 만듭시다. 왕후를 다시는 왕국에 못 들어오게 합시다. 라는 법을 만들므로 인하여 누가 올라갈 수 있는 이 틈이 생겨요? 에스더가 등장할 틈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우리 몰라요. 지금 트럼프가 왜 나왔는지, 시진핑이 왜 저러는지, 김정은이가 왜 저러는지, 문재인 왜 저러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에 두렵고 떨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십자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들은 십자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신약의 이야기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로 이루신 그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정말 에스더스를 우리가 알고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일에 요동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애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왕의 문자가 127도로 파발바들이 막 달려갈 거 아니에요. 이 법을 선포하러. 그죠? 이건 유대인을 다 죽이기 위해서 선포된 법에 또 유대인들이 막으라고 법을 선포할 때 급하게 말을 타고 달려간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유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큰일 났다. 이 법이 선포됐다. 어떻게 하려고 작전 짤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빨리 이 법을 선포해라. 이렇게 막 요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각자 각자가 자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유다민족 그 남은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멋진 문학적 구조이기도 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몇 곳을 보고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36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잘 알죠? 자, 바벨론, 아수르가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일어나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요.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요. 바벨론은 아수르를 이겼으니까요.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무슨 나라가 일어나요? 메대 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 그래서 메대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메대 사람인데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요. 페르시아가 정말 어마하게 크거든요.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무슨 제국이 일어나요? 헬라 제국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왕의 헬라 제국이 일어나요. 헬라 제국 다음으로 무엇이 일어나요? 로마 제국이 일어나죠. 로마 제국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연대해 있어요.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어떤 종말론 프로그램을 얘기하면 아, 저건 세대주의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모든 다니엘서는 예수를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서 다른 뭐 환란 뭐 7년 반 이런 데 전혀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왕궁의 술사들 옛날에는 다 이게 뭐 점쟁이고 그렇잖아요. 불러서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다. 그 꿈을 알게 해주고 해석하라. 그러면 제가 어제 전에 무슨 꿈 꾼지 아시겠어요? 네. 알고 해석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왕이시여, 그건 육체를 떠나 있는 신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 너희가 평소에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고 정치광선 전부 거짓말이다. 이놈들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바벨론 왕의 말을 뭐라고요? 신의 면. 그래서 신하들이 쫙 나가서 그 박사를 다 잡아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너희들 왜 그러느냐. 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내가 나갈게. 왕이시여,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잘나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꿈을 내가 알려주고 해석도 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해석이 이거예요. 다니엘서 2장 36절입니다. 31절부터 보죠. 왕이여, 지금 바벨론 왕을 보는 이유는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망으로서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수뜨리며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럼 왕이 자기 꿈을 다니엘이 말해줬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다니엘을 등용시키기 위해서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꿈을 꿨는데 너무 중요하고 너무 무서운 꿈이었는데 이걸 잊어버렸으니까 이 꿈을 알고 싶어서 신하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등용하기 위해서 이 꿈을 또 꾸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을 얘기해 줬을 때에 여러분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무릎을 칠 거예요. 그래 맞다. 그래 맞다. 그래 맞다. 내가 꾼 꿈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네가 내 꿈을 어떻게 아느냐. 요즘 이렇게 거짓말하는 인간들 많이 있으니까 얼핏 맞는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맞아도 따라가지 마세요. 네. 정확하게 맞아도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표적 없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에 다른 표적 얘기하면 물러가라 사탄아 이렇게 말하세요. 물러가라. 뭐 전쟁 날짜 예비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됐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야 우리 집이 괜찮을까? 우리 회사가 괜찮을까? 우리 교회가 괜찮을까? 목사가 걱정을 안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걱정해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께서 자기 백성 하나도 놓치면 다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광야로 내몰아서 다 찾아내시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놀랐을까요?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36절. 그 꿈이 이러한 적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시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구에게요? 느부갓네살. 그럼 느부갓네살에게 왜 이런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을까요? 유다 멸망시키라고. 유다 멸망시키라고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유다 멸망시키라고. 아수르에게 왜 힘을 주셨어요? 북이스라엘 심판하라고. 마헬살라 하스바스 심판하라고 이 권력을 주셨어요. 바벨론 왕 이렇게 힘이 센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멸망시키라고.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느라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물입니다. 거대한 신상의 제일 위에 금, 은, 동, 철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물입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왕 다음에 일어난 나라네.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과 털이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라.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네 개의 나라가 일어날 건데 그 마지막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막 부서뜨리고 문 나라를 이겨내겠죠. 그래서 로마도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로마가 어디까지 지배해요?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한 것보다 더 넓게 지배해요. 로마 제국이.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어마어마한 길을 고속도로를 만들어내요. 그 고속도로를 만들어놓고 났을 때에 복음이 또 쫙 전거되잖아요. 때가 되매. 그래서 로마에 닦아놓은 그 길로 복음이 막 전거된다고요. 그럼 로마 황제가 왜 그렇게 제국을 만들고 길을 막 떨보살까요? 그렇죠. 때가 참에. 그래서 딱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이 또 그것도 로마가 지배하면서 은어를 뭘로 바꿔놔요? 헬라어로 바꿔놔요. 헬라어로. 그 복음이 헬라어로 막 전해진다니까요. 그 신약에서 헬라어로 기록돼요. 이집트까지 알렉산더가 점령해요. 그래서 이집트 안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생깁니다. 알렉산더 이름을 기념해요. 그 알렉산드리아가 어마어마한 저 문명이 발달한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로 번역하는 게 거기서 번역한다고요. 이게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왜 왕이 돼야 되죠? 복음을 위하여. 별로 뭐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할 수 없어요. 그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가? 로마 황제가 일어나는 이후 알렉산더 제국이 일어난 거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다 하나님의 뭐가 밖에 안 돼요? 도구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밥이 된다. 신상에 절하면 사자밥이 된다. 뭐 괜찮아요. 뭐 사자밥 되죠. 뭐 그거 뭐. 그 사람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주로 와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로 와 계세요? 십자가 지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풀무불에 던져져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그 믿음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믿음 가짜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몰아내버려야 돼요? 광야로, 광야로. 광야로 나가면 뭐가 없어져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게 들통이 나요. 더워 죽겠네. 뭐 빨리 안 맞추고 말아. 더운데. 무덤도 이래. 양식은 씨가 나오지 막 이렇게. 짜증나 죽겠네. 광야로 내버리니까 믿음 하나도 없는 게 다 뿌렁나요. 여러분 사랑은 컨디션이라 그랬잖아요. 환경과 여건이 좋을 때야 뭐 믿음 있는 것 같죠. 진짜 어려우면 뭐라고 내보세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 죽이라고 끌어냈습니까? 광야로. 반드시 인심은 나와요. 이제 뭐. 목이 말라 죽어서 가서 물이다! 하고 마시는데 무슨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욕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물을 차라리 주지나 말든지. 진짜 이게 광야의 삶이라니까요. 아까 우리 점심 마치고 우리 질문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럼 광야로 가면 그 광야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맛보면서 갑니까? 아니요. 욕하면서 갑니다. 원망하면서 갑니다. 물론 잠시 기쁠 수는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와 시원하다 하는 순간 돌아서면 아 그런데 길은 진짜 안 좋네. 길은 진짜 안 좋네. 그 길로 가요. 불뱀이 날아다니는 곳으로요. 이 길로 스스로 갈 사람이 없어요. 좋은 길이 있다니까요. 아니 이집트에서 왕의 대로를 따라가면 직통으로 가면요. 그 팔세트까지 한 보름이면 걸어가도 가요. 평안한 길 좋은 길이 있어요. 근데 왜 광야로 돌려요? 원래 믿음 없어서 빠꾸 하죠. 빠꾸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너는 광야에서 다 돌아야 돼. 40년 동안 돌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평과 원망이 있는 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이 뭐가 돼버려요? 지옥이 되니까 그 틀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진짜 나는 믿음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감사할 때는요. 뭔가 조건 좋으면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금을 없애버렸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 뒷말을 잘 들어야 되죠? 뭐라고요? 아,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금을 없애버렸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이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자, 41절 보십시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에 진흙이 얼마나 새인 것을 보셨는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는지 그 나라가 새같이 새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새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는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34절 다시 보십시오.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 이루신 사건, 예수님 십자가로 이룬 나라는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울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이 나라가 선 것을 다 이룬 것을 계시를 받은 자는 알아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잖아요. 신약의 사도들이 그걸 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다. 완성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그 다이로심이 이 역사 끝나는 날까지 복음을 전거해서 주께로 돌이키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십자가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문자대로 보면요, 그 바벨론 제국을 아수르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을 메대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어떤 조그만 돌이 날아와서 그걸 무너뜨리고 흩어버리고 이 돌은 큰 태산을 이룬다 하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한 제국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기독교 제국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의 죽음의 소식인데 기독교가 힘을 합해서 세상을 정복하자는 거죠. 힘으로 정복하자는 거죠. 이게 기독교 제국주의 사상이에요. 문자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문자로 보면. 맞죠? 문자로 보면 이제 로마 시대에 로마 무너지고 누가 일어나야 돼요? 메시아가 와서 어떤 나라를 이뤄야 돼요? 거대한 제국. 아까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큰 제국, 로마보다 더 큰 제국을 만들어야 되겠죠.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 나라를 여러분들 꿈꿨습니까? 안 꿨습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그 꿈꿨다니까? 대한민국에 살면 그 꿈꿔요. 이게 기독교가 엉터리로 전거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성경을 안 보면, 문자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 그래요? 창원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부자는 다 예수를 믿게 하시되 특별히 넓은 옥에 가서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기독교 제국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인데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헬라 제국 왜 무너졌는데요? 힘을 추구하니까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자로 보니까 야, 그 나라 무너뜨리고 조그만 돌멩이가 떠서 태산을 이룬다. 그럼 우리는 태산 같은 나라를 만들자. 아니요!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나라, 사람들이 싫다고 버림받은 나라, 배척받은 나라. 그런데 그 나라는 사람이 원치 않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피로 만드는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완전한 나라, 영원 나라. 이미 십자가로 완성해놓고 그 완성된 십자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지금 뭘 만들어가고 있어요? 무너지지 아니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를 받고 사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요, 나라가 흉흉한 소식이 들린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주의 뜻대로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집안이 흔들흔들해.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아요. 주님의 뜻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얘기했어요. 오늘 오전 설교 때 얘기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교제하는, 제가 전도세 때부터 정말 교제하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한 10년쯤 전에 뭐 교회가 좀 이렇게 힘들고 할 때에 제가 처음으로 한번 그만둘 생각을 했거든요. 한 10년쯤 전이에요. 그때 제가 그 지수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이 설교 들을 건데 지수사님 내가 그분이 그 경기도 이쪽에서 그 뭐 펜션 사업을 했거든요. 최 지수사 내가 올라갈까? 예, 목사님 올라오세요. 그래요. 제가 그 소리 듣고는 못 가겠더라고. 목사님 오세요. 안 오시면 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 안 한 걸로 알겠습니다. 하면 올라갔을 텐데. 쓰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이 100만 원 들고 아내 데리고 저 경기도로 가고 100만 원 딱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 한참 인기 있어 한 30, 30년쯤 전이죠. 그 당시에 그 컨테이너 하우스를 만드는 그 일을 했거든요. 그 기술을 배워서 사업을 해가 컨테이너 하우스가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파송, 회사 이름이 파송이었어요. 왜? 선교사 파송한다고.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땅도 20억짜리 땅을 사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돈도 벌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뭐 사업을 이렇게 신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뭐 해서 어제 와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날아갔어요. 집도 한 채 없어요. 다행히 몽땅 다 터니까 빚은 안 질 정도. 그분이 꼭 이쪽을 지나가면 항상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어떤 데는 자고 가기도 했어요. 그 거실에 그 식구 4명 다 와가지고 목사님 자고 갑니다 해서 애들하고 거실에 같이 자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 좀 잘 도와줬으면 사업이나 성공하지 망해가자 왔어요. 그런데 기뻐해요. 감사해요. 아내도 똑같이 전혀 그런데 주눅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주에 사는데 사람들이 우리 이영순 권사님하고 잘 알아요. 그 호주에서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뭐 대단히 잘 사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자기 집도 한 칸 없는 사람인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요. 물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야기를 안 하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그죠? 세상이 흔들려 무너질지라도,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환난을 당하고 종일 도살당하나 양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현재 일이나 장래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일들에 요란 떨지 않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왕후의 폐위가 되고 페르시아 지구 127도로 파발마가 달려가면서 법령을 선포하여도 이미 흔들리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받을 사람이라면 잠잠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제국 아하수에르의 왕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떤 흉흉한 소문과 소식에도 놀라지 않는 자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사오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심으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